지난주까지는 러시아가 서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3월부터 원유 하루 50만 배럴 감축하겠다. 이 소식을 내놨고 또 중국의 수요 회복에 대한 낙관론까지 나오면서 지난주에만 유가가 8%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7%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이터에서는 이 오늘 유가 하락의 이유를 내일 발표될 미국의 1월 CPI 결과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CPI 발표를 앞두고 단기 수요 우려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에드워드 모야 수석 분석가의 경우에는 에너지 트레이더들이 CPI 결과를 보고 연준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원유 수요 전망은 약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또한 가지 어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강진 때문에 운영이 중단됐던 튀르키예 세이한 석유 터미널이 어제부로 다시 이제 아제르바이잔산 원유 선적을 재개하게 됐다. 이런 보도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공급에 대한 우려는 조금이나마 해소가 좀될수 있었던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원유가 사실 지난주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앞으로도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성 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중국이 변수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이제 IMF 부총재 코피나스 그분도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높게 잡은 게 중국의 경제 회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변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소비 회복 때문에 또 수요 회복 때문에 중국의 지금 저축률이 914조 원의 저축이 있대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이제 안 쓰고 있었던 네. 거죠. 그것이 뚫리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예측하기 불가능한 거니까 그게 또 수요 시장에서는 그게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만한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뭐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금리 인상이나 물가야 인상에 또 인플레이션의 요소가 되니까 좀 완만하게 올라가주기를 바란다. 뭐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이야기 좀 짤막하게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떨어진 거는 아마도 달러 인덱스가 치고 나가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외환시장이 먼저 지금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또 약간의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흐름도 또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한 2200분 넘게 들어오셨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사실 빅 이벤트는 없는 날인데도 2000분이 넘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도 네. 완벽 적응하고 사실 제 계십니다. PD님은 저희 채팅창을 안 보고 계신데 저희 채팅창은 클린하거든요. 마음 놓고 좀 보셔도 됩니다. 신경 쓰여 가지고 못 들어요. 거의 2300분 가까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내일 이제 10시 반 서로 이제 댓글로 CPI 언제 나오나요? 질문해 주시고 내일 나옵니다라고 또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데 내일 이제 나옵니다. 내일이 빅 이벤트가 될것 같고 내일 CPI 포함을 해서 이번 주 정말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다우지수가 0.17% 내리는데 그쳤지만 S&P 500또 나스닥이 각각 1.11%, 2.41% 하락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악의 한 주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역시 내일 나오는 미국의 1월 CPI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월가 전망치부터 살펴보면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는 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월치인 작년 12월의 상승률은 6.5%였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는 둔화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5% 오르면서 이 역시 전월 상승률인 5.7%는 하회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만약 1월 물가 상승률이 이전보다 둔화했을 경우에는 최근 금융시장에 번지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게 아무래도 CPI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발언
발언을 했지만 이번 주도 지금 굉장히 연설이 많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연준 관계자 다수의 또 공개 발언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저희가 전해드린 이 보우만 연준 이사 연설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또 화요일에는 세 가지의 연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설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목요일에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토마스 바켄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요일, 내일 로리 로건 또 패트릭 하커 총재의 경우에는 올해 투표권을 가진 이사들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연설에서 앞으로 미국 1월 CPI에 대한 평가 또 향후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에 대한 발언들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CPI가 나오고 나서도 연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네. 연준 내에서 관점을 갖고 있을지 좀 저희가 추측을 해볼 만한 힌트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코카콜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실적 공개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면 바이오젠,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크래프트 하인즈, 시스코 시스템즈 정도가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AIG, 파라마운트 글로벌, 하스브로, 마라톤 오일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수목에 좀 실적들이 몰려있는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정말 좀 이제까지는 좋은 실적을 공개를 해줬던 기업들이 많이 지금 포진을 해 있습니다. 사실 크래프트 하인즈도 그랬고요. 코카콜라도 그랬는데 이번에 펩시코가 약간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카콜라 실적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가 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실적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고요. 다수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경락 대표님을 약간 반기는 슈퍼챗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슈퍼챗이 나왔는데 네. 모아모아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반갑습니다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와우넷 유튜브를 또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이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아, 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주간 증시 전망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제 마이크 윌슨 분석가 오랜만에 또 증시 전망 기사를 네. 하나 냈거든요. 이제 전략가 중에는 가장 그래도 시장이 요즘은 인정을 하고 있는 분석가인데 어떤 또 전망을 내놨는지 한번 내용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클 윌슨 분석가 요즘 가장 좀 발언을 하면은 주목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내놨냐면요. 주식시장이 연준의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윌슨 분석가는 주식시장의 가격이 약세장에서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20년물을 1980년대 초 이후로 가장 크게 웃도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됐음을 채권시장이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랠리가 주춤하긴 했지만 올해 계속해서 강한 상승장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주식시장이 연준의 긴축 기조 또 미국 경제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윌슨 분석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투자자들을 현실을 받아들이게 할 거고 주식이 채권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1월 소비자 물가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한 달 전보다 0.5% 올라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윌슨 분석가가 말 그대로 이제 시장, 뭐 채권 시장은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주식 시장은 나몰라라 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네. 가장 핫하고 쪽집게 강사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아,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논리상은 원래 이분이 S&P 500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4000포인트까지 와 있어요. 네. 아, 글쎄요. 저는 이번엔 한번 틀렸죠. 네. 네. 그 경기가 뭐 누구 말대로 계속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말 따라가지고 파생하면 누구나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거 제가 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하반기 때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가 계속 좁혀지는 거는 그럴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럴 가능성은 높은데 제가 이제 그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마이클 윌슨도 얘기했어요. 중국 때문에 또 이게 이 물가가 상당히 또 많이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기술 뭐 제가 이제 좀 더 길게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기술주가 1월 달에 좋았잖아요. 네. 나스닥도 좋았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 11월, 12월 달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좋았던 게 뭐였냐 이거죠. 방어주죠. 다우. 다우가 좋았죠. 네. 근데 다우 쪽에서도 보잉이나 델타 에어라인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윈유츠, 라스베가스 센저와 같은 네. 미국, 아니 중국의 봉쇄 해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 1월달에 기술주들이 치고 나갈 때 그쪽으로도 쉬었어요. 네. 근데 어제 그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무너질 때 보잉은 또 경고하더라고요. 아, 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기술주가 무너질 때 헤지 역할을 해줬던 게 중국 소비재에 관련된 것들이었고 요번에 기술주가 올라갈 때 재미가 없었던 게 중국 소비재 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기술주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중국 소비재 쪽이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 거기서 뭐 보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윈 리조츠, 라스베가스, 샌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카오의 카지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어요. 오히려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는 것은 중국 소비가 터질 거라는 것은 명실상부한 진실이니까 네. 그쪽을 오히려 더 집중 타겟으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